기지, 기지, 삭제. 어우, 최영지훈님 반갑습니다. 나에게 오라. 이야, 화성에 화성. 예, 저 봤어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. 화성 기지. 이거 예전에 구글어스에 사진 화성의 기지가 나왔었어요. 화성 기지 좌표를 찍으면 화성에 이런 기지가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, 구글어스에.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나사에서 뭐 만우절 기념으로 장난쳤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, 그 이후에 거기 들어가니까 없더라고요. 이게 그 기지 모양이 안 나와요. 예전에 보면 그게 있었는데, 나사 화성 기지 딱 찍으면 구글 어스에 나왔었어요. 진짜로 이게 배치되어 있는 게 태양광 설비 뭐 등등 해가지고 있었는데,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걸 지워버렸더라고요. 안 보이게 약간 이런 모습에. 예, 태양 발전소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플랜트 식물 키우는 데도 있고,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도 있고, 도시도 있고, 도시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놨었거든요. 근데 지금 안 나오네. 그때 딱 들어갔었으면 있었는데, 그때 저는 봤거든요.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. 근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. 그때 캡처를 좀 해놨었어야 되는데. 약간 이런 모습으로 여러 동을, 여러 동의 기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. 이렇게 나사 화성 거주계. 개인적으로는 이미 가서 있는 것 같아요. 예, 화성에 이미 이런 기지들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테슬라 사장님도 조만간 화성으로 인구를 만 명인가요? 뭐 하여튼 많은 사람을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. 그 사람 뭐 장난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, 그죠? 영화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.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로 아주 재밌게 봤는데, 개인적으로는 그게 CG가 아니고 실제로 화성에 가서 촬영한 그 4K 영상을 배경으로 쓴 게 아닌가. 이런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. 그냥 거기서 찍으면 되잖아요. 뭐하러 세트장을 뭐하러 만듭니까? 그냥 거기 가서 거기 우주인 있잖아요. 한국이 아니고 거기서 우주인한테 거기 좀 찍어달라고. 거기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찍으면 되잖아요. 세트장 꾸미는 게 힘들으니까, 그죠?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.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쓰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하지 않았나.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, 그죠? 굳이 이렇게 뭐하러 만듭니까, 그죠? 그냥 거기서 카메라 들고 가서 쭉 찍으면 되고, 그냥 거의 브이로그, 화성인 브이로그처럼 그냥 찍으면 되는데, 그러면 영화가 만들어지죠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미 화성 기지가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영화 원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원래도 화성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그 영화 보고 확신이 들더라고요. 아, 살고 있나 보다 진짜로.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좀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했는데,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. 화성에 이미 그렇게 화성 기지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, 그 영화 보고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, 뭐지? 내가 한 생각이랑 똑같네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재미있는 뉴스였어요. 어쨌든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야, 아침부터 대파람 미스테리군요. 그렇습니다.